하나로 탈옥을 꿈꾼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광복절 특사의 한 장면이죠. 우연히 발견한 숟가락으로 무려 6년간 땅굴을 판 주인공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2012년 대구의 유치장에서 수감 중인 최갑복은 온몸에 연고를 바르고 유치장 안 가로 45cm, 세로 15cm 이 좁은 배식구에 이렇게 몸을 넣어서 탈주에 성공하죠. 교도소 생활과 익혔던 요가 그리고 마른 몸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탈옥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신창원.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무기수 신창원의 이야기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신창원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위원님 바로 여쭙겠습니다. 어린 네. 시절은 어떻게 보냈어요? 신창원은 뭐 다 알고 계십니다. 전라북도 김제 금구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사남 1녀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일찍 그 어머니가 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고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뭐 이른바 얘기하는 서리, 수박이건 과일 서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키우는 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문방구와 새우관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이 훔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절도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그 빗나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학교에 가서도 가난하다 보니까 막 그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교사로부터 무시받는 뭐 발언을 뭐 본인이 일기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신창원의 모르겠습니다. 주장이죠. 예, 주장입니다. 뭐 담임 선생이 너 돈도 없는데 그 뭐하러 학교 왔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뭐 좀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창원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선생님도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다. 신창원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신창원의 아버지 또한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신창원 아버지가 엄격했던 건 사실인데요. 진짜 신창원이가 아마 이제 미성년자, 쉽게 형사 미성년자일 때는 뭐 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만 14세가 됐을 때 아마 이제 절도를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네. 경찰관이 보기에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훈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창원이 아버지가 훈방은 안 된다. 네. 얘를 정신 차렸나 싶어가지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부모가. 예, 그런 바람에 신창원이가 소년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소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교화되는 게 아니고 더 다른 범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소년원 갔다 온 뒤에 더 나빠져가지고 범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악마의 길로 빠져드는 뒤로 그 갔다 온 뒤로 계속해서 절도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계속 하게 된 거죠. 네, 그 이후로 신창원은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절도 행각을 이어가고 심지어 교도소에도 수감되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기 징역을 선고받게 되나요? 예, 신창원이 서울에서 네. 고향 선후배 4명하고 같이 이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뭐 슈퍼마켓, 금원방 이런 등지에서 했는데 그 1989년입니다. 이때 그 문구점 운영하는 피해자를 강도를 같이 하다가 이제 주범이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죽이려고 죽인 것은 아니었고 아마 네. 이제 다른 그 행위를 하다가 이제 치사로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강도 살인 치사죄로 그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신창원 이때도 바로 체포가 된 게 아니라 총상을 입고 도주를 해서 6개월 뒤에 체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도살인 치사죄라는 제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주범이 죽이고 자기 이제 가담을 한 건데 네. 무기까지 받은 것은 좀 과해 보입니다. 그 점이 아마 이 동종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범행 후에 도주했던 점 이런 점들이 나쁘게 참작이 돼서 이런 중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창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범도 아닌데 왜 무기징역을 받았는지 아마 억울했던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창원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탈옥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 팀장,
4개월. 그러니까 넉 달이나 준비를 했다고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넉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둘씩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최소한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몸 크기를 줄였습니다. 무려 15kg이나 감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어디를 대상으로 삼았냐면 이 화장실에 그 환풍구에 쇠창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대상으로 삼아서 하루 20분씩 쇠창살을 그은 겁니다. 사실 이걸 쇠창살을 그은 게 이 쇠톱 같은 것이었는데 쇠 막대기 같은 것이었는데 모범수로 지내면서 감시망을 좀 느슨하게 한 사이를 틈탄 거죠. 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쇠창살을 그어서 탈출을 해도 사실 교도소 담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감시망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필 그 시점에 이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감시 CCTV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 감시 담장 아래에 좀 좁은 이 구멍이 있었는데 이 절단한 쇠창살을 파고 파서 폭 53cm, 깊이 20cm의 구멍을 만들어서 저 밑으로 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네, 깊이 20cm면 한 이 정도 될 테고 네. 폭은 되면 한 아, 50cm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통과하기에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너무나 탈출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네. 교도관들이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당시에는 일었었다면서요. 사실 신창원이는 2단계를 네. 했잖아요. 한 4개월 동안 매일 20분씩 작업해서 작업장에서 훔친 그 쇠톱 조각으로 네. 지름 1.5cm 정도 되는 화장실 쇠창살을 네. 두 개를 잘랐어요. 자르고 그 틈으로 아까 감량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틈으로 빠져내려가서 그게 2층에 수감실이 있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서 거기서 20m 정도를 뛰어가면 교도소 담장하고 붙어있는 교회 신축공사장이 있었어요. 네. 그 교회 신축공사장 담장을 그 잘랐던 그 철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판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공사장에 밧줄을 이용해갖고 교도소 담장을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 재소자라든지 같이 있는 수감자라든지 아니면 교도관이 묵인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혹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신창원이 저렇게 대범한 방법을 통해서 탈옥을 했죠. 그런데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이유, 이러한 대범한 탈옥 때문만은 아닌데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이나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죠? 경찰이 지적하기로는 네. 세 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투 솜씨, 격투 실력. 두 번째는 지형지물을 잘 알고 이용했던 점. 세 번째는 생활력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격투 능력을 보면 이 신창원이 실제로 이게 유도 2단, 태권도 4단인 경찰관 두 명하고 약 15분간 격투를 벌인 다음에 도망을 간 일도 있었고요. 한 번 또 왼손목에 골절상을 입어 기부스를 한 채 그다음에 발목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경찰관 두 명하고 싸워서 그 상대 경찰의 권총까지 빼앗아서 도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창원이 이렇게 도피 중에도 이런 그 경찰과 조우할 경우를 대비해서 못 만들기를 게을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이용했던 것인데 이 천안시 태조산 체육공원에서 그 겨울 동안에는 낮에는 낙엽을 덮고 자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숨어 지냈다고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관 이제 세 번째 지금 생활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 폐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훔친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번갈아 달면서 검문을 피했다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도피에 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장술도 굉장히 뛰어났다면서요? 맞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정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수감 그러니까 탈옥한 직후에 충남 천안에서 동건이와 찍힌 사진을 보면 굉장히 긴 갈색 생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긴 생머리에 신창원 수배 전단을 배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경찰과 맞닥뜨려서 격투를 하고 다시 달아났을 때는 이번에는 앞머리는 좀 짧고 뒷머리가 굉장히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른바 맥가이버 머리라고 하죠. 네.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신창원의 짧은 머리, 긴 머리, 맥가이버 머리, 파마 머리 이런 변신이 가능한 30가지의 모습을 컴퓨터로 일일이 다 합성해서 저렇게 전국에 배포하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현상수배 전단까지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역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30가지 신창원의 다른 모습까지 저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창원은 잡히지 않았고요. 결국에 현상금 액수도 당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중부 수리부 김창원 대까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네. 최고로 이제 현상금이 붙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신창원 일을 건강한 형사들이 놓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일반에서 용화시킨 건 맞고 그렇게 무도 경찰 두세 명 제압할 정도의 실력은 그래요. 아닙니다. 아닌데 네. 어떻든 그 당시에 신창원이 왔다 간 상황에서 그 수사 지휘관들이 발령이 났어요. 왜냐하면 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단일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거를 못했냐. 만약에 예입니다. 강서교차소에 있는데 거기를 신창원이가 지나갔어. 네. 검거를 못했어. 네. 그럼 지휘관들이 발령을 내는 거예요. 책임지고 못 잡았다. 사실상 경질성 발령이군요. 그렇죠. 징계를 먹이고 딴소로 전출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아마 한 20, 30명 정도의 경찰관이 징계를 먹었다고 하는데 신창원이가 나타나면은 그 잡지를 못하면 징계를 먹은 거예요. 물론 제가 강서에 근무할 때도 신창원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도 잠복하고 있었는데 네. 오지는 않았어요. 어떻든 네. 신창원이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엄청난 인원을 동원했는데도 네. 직접 검거를 못했고 알다시피 그 민간인 제보에서 검거를 하긴 했죠. 경찰이 오죽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신창원에 마주쳤는데 잡지 못한 그 건만 여섯 번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벽두 그때 권총 뺏기고 뭐 또 얻어 맞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여섯 명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창원이 뭐 그때 뭐 저도 현직에 있었으니까요. 네. 오직하면 신창원이가 경찰 인사권자라고 그랬어요. 아. 신창원이가 지나간 동네는 전부 그 높은 분들이 전부 발령 인사 발령이었기 네. 때문에 인사권자가 신창원이다 이런 그 소문까지 날 정도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 제발 우리 관할은 나타나지 마라 이런 네. 경찰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랬군요. 아마 아까 포함한 그 29명 그만둔 사람 중에 총경급만 네. 10명이 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장급이죠. 그리고 신창원이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신창원이 검거해가지고 특진하려고 이른바 공명심을 내세우다가 네. 오히려 이 징계를 받은 형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신창원이를 검거하기 위해서 천안 쪽에서 그 내연녀 동거녀 네. 집에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 이 경기청 소속 형사였는데요 경찰관은 나중에 신창원의 일기장에 나오죠 그 동거녀를 뭐 그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파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구속은 제가 알기에는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저 강간죄 같은 건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 여성이 고소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파면되는 걸로 이제 정리된 것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실제로 경찰과 그 신창원이 맞는데 그 경찰관이 놓치는 바람에 그때 현상금이 5천이거든요. 네. 5천이면 지금 실제 시가로 따져보면. 실물가로 하면 2억 5천 정도 돼요. 정말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안 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받은 분이 그래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창원이 같은 경우는 현상금이 5천만 원짜리가 두 번 나간 겁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네. 다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혼자 신창원을 잡으려고 경찰에 보고를 안 하고 혼자 예.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혼자 갔는데 자기 친구들을 데려갔던 네. 거예요. 경찰관 공조를 안 했고 그래서 놓친 건 맞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실 좀 여론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15년 후에 좀 복직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복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별의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출귀몰한 신창원 어떻게 다시 붙잡혔을까요? 결국에는 눈썰미 좋은 시민의 덕분이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1999년 검거됐는데요. 그 장소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여기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이었던 신고자 김모 씨가요, 우연히 의뢰받은 집을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신창원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확신을 못하고 일단 나와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집 그 계약서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집 계약서 보니까 어떤 그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제 여성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신창원의 동거녀였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사를 하려면 계약을 하고 며칠 뒤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일상적이고 보통인데, 이 집은 보니까 집을 계약한 바로 다음 날 서둘러서 입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신청원이 맞구나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신고 전화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서팀장. 네, 당시 신고 전화가 네. 정말 구체적이고 눈썰미가 정말 좋은 가스 수리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순천 쪽에 이 신청원이 내려왔습니까? 내가 봤는데 신창원이랑 정말 똑같다. 키가 172에서 175로 똑같다고 이렇게 경찰이 대답을 하니까 그 정도도 맞다. 인상착의도 비슷하다. 그런데 여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사진이 없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거예요. 동거는 하고 있는데 결혼 사진이 없어서 의심을 했는데 역시 신창원과 비슷했고 경찰이 출동을 하니 실제로 신창원이 맞았습니다. 이 가스 수리공 김영근 씨였는데요. 경찰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경찰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 공로로 오랜 꿈이었던 경찰의 특채가 됩니다. 네. 검거 당시에 그야말로 특수 작전을 반복해 예. 했다면서요. 그동안 뭐 신창원이를 하도 의도친 게 자주 있다 보니까 순천경찰서에서는요. 기동타격대 20여 명, 그 다음에 경찰관들, 아마 형사들일 겁니다. 네. 총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그 아파트죠? 그 네. 아파트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에 의해서 베란다 쪽 창문으로 한 사람이 투입, 저 형사가 들어가고 현관문 열어주고 이러면서 동시에 밀려 들어가고 권총을 겨누니까 집 안에 있던 그 신창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 이거는 더 이상 희망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이제 이 저항을 멈추고 잡혔고요. 아까 그 신고했던 그 김영군, 네. 김영근이 아니라 김영군입니다. 그 사람은 경찰로 특채돼서 현직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직에, 혹시 지금도 근무하고 계세요? 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신기합니다. 당시에 뭐 집에 신창원 애완견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럼 신창원이 정말 여유가 넘쳤나 봐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신창원이는 네. 그 2년 6개월 동안 도피하면서 한 10번가량에 걸쳐서 강절도를 일삼아서 한 10억 이상의 금품을 강취해지는 절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신창원이가 그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훔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애완견이 보이면 그 애완견만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였다고 그러고 검거 당시에도 그 똘이라고 그러죠, 똘이. 네. 마르티스종의 그 어떤 애완견이 있었는데 그 강아지도 가지고 있어서 경찰이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수배전단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검거 당시 신창원 어땠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창원 씨 한마디만 해. 지금 심정은 어때요? 지금 심정은요? 팀장님, 정말 신창원 여유가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신창원의 차량도 당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병참기지 수준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하더라고요. 노조하면서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는데 다이너스티를 확인해 보니까 번호판만 12개. 훨씬 네. 번호판이니까 이제 아마 차량 검색이 안 걸리려고 12개를 만들었고요. 또 드렁크를 보니까는 세통, 망치, 절단기, 드라이버. 이거는 이제 범행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니까는 1번도 획칼, 과도등, 그런 이제, 만약에 검거됐을 때 반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수석 그 사물함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금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금붙이, 금품 같은 걸.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범행 도구라든지 또 범행 당시 잡혔을 때 대항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그 범행 시에 그 자금으로 쓰기 위한 돈까지 아니면 뇌물까지 모조리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병참 기지가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아무리 차량이 병참 기지였어도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도피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여자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행각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은 신창원을 존경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